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적성면 10편에 있는 대지 700평 넘는 전원주택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적성이요? 네. 아, 좋습니다. 여기 오니까 뭐 일단 산세가 일단 파주지만 그래도 우리 시내에 있는 파주보다는 약간 좀 정겹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강원도 놀러 갈 때 느낌 나죠? 그런 느낌 나네요. 날씨도 좋고 산세도 좋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물건이 바로 이 뒤편에 있는 거죠? 네. 자, 10편이 국사로 54번 길 13-36. 36. 네. 아. 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네. 대지가 뭐, 웅장하고, 뭐 사이즈 오늘 큰 주택 둘러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차를 지금 저 뒤쪽에다 대놓고 한번 둘러봤는데, 네. 정리를 엄청 잘 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길 보니까, 우리 사장, 주인분께서 이렇게 차도로 해서 네네. 자갈도 깔아놓고 정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가로수를 쫙 해놨고, 네. 조명까지 해놓으셨어요. 아, 조명도 해놓으셨네. 오징어 등까지 싹 해놓으셨고, 또 아까 전에 잠깐 서류 봤지만, 네. 집 건너편에 밭이 있다 그래서 요 밭을 지금 아마 표시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울타리 지금 쳐져 있는 데가 경계고요. 경계고, 네. 여기가 또 밭이고, 이 밭은 몇 평 정도 될까요? 그냥 문대정으로 보면 한 200평 정도는 돼 보이네요. 200평. 아, 200평. 여기 또 우리 보면은 우리 강아지 기를 수 있게 이렇게 또 창고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네. 개는 안 기르고 아마 창고로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무들이 보니까 꽤 오래된 나무들이 많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경수가 네. 이 정도면은 뭐 연식이 오래됐어요. 아, 바람 시원하네요. 올라왔네요. 메인입니다. 아니 올라오는 동안 보니까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네. 이게 뭐 한두 해 이렇게 갖고 오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구석구석 지금 손이 많이 간 집이고요. 그러게요. 이쪽에 이제 철쭉이나 연산홍 같은 거 너무 크다. 방부목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니까 손을 많이 보셨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보내준 자료를 잠깐 보다가 네. 지금 실제로 오니까 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이 되게 커 보여요, 지금. 집이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보면 주택이 1층이 네. 37평. 37평. 지하가 지금, 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하가 5평. 네. 지금 현재 지상이 37평이에요, 지금. 아니, 어저께 하나 식현이에 네. 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게 보니까 주인의 손이 많이 별장이죠, 보니까. 별장. 별장처럼 지어져 있네요. 실제 생활하는 것도 뭐, 귀농귀촌해서, 뭐 실거주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예. 산 속에 팍 파묻혀 있다 보니까, 별장 형태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족들 와서 주말에 고기도 네. 좀 구워 먹고. 이 잔디 원래 관리하기가 이게, 잔디 너무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 날씨가 오늘 좀 흐리긴 했는데. 아, 근데 뭐, 더운 거보다는 선선하니 공기도 좋고 아,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시죠. 예, 한번 가보시죠. 밑에 쪽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가볼까요? 네. 아,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길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밭에서 네. 일을 하시다가 네. 그 계단으로 장미 넝쿨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렇게 문하고 있고 심어놓으신 게 저기네요. 유실수 저거 같아. 대추. 왕대추나 그런 그렇죠.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그거 묘목구에다가 이게 사람 손이 딱 갈 수 있게끔 해서 짧게 만들어 놓은 아주 그
그리고 이제 풀 나지 말라고 제조매트하고 비닐 멀칭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와, 이거 되게 힘든 작업인데 다 해놓으셨네. 예, 그 앞쪽에 보면 또 여기 요거는 창고. 예,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죠. 요거는 있고. 네. 예, 요것도 사용하시면 일반 창고로 쓰시면 되고 뭐 농업용 창고로 활용하셔도 되겠고. 아, 좋습니다. 그 앞에 예. 또 보도블록 딱 깔아놔가지고 네. 아주 정결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창고도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겠네요. 20평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담도 저렇게 이렇게 나무로 해서 담을 딱 이쁘게 그렇죠. 생울타리라고 그러죠. 네, 울타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처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닥이 이 집이 앉아 있는 대지와의 단차가 높다 보니까 다 내려다 보이네요. 네, 예, 예. 안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한번 보시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강아지가 있구나.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네네. 보니까 이게 유리 온실 개념으로 이 테라스를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게. 겨울에도 이게 펠렛 난로 훈훈하겠네요, 여기가. 아, 여름에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넓어요. 아, 그 정도로 맞아요. 넓고 너무 잘 해놓으셨어. 아니 여기 주인분이 워낙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네 보니까 정리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앞에 공간이 상당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겨울에 이제 시골집이 문제가 뭐냐면 약간 추워질 수 있는 난방하고 이제 단열이 문제인데 펠렛 난로 같아. 네. 이렇게 탁 해서 그리고. 여기 떼면은 그렇죠. 이 전체 이중으로. 공간이 훈훈하고 실내도 아무래도 이제 덜 춥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왼쪽에도 이제 베란다 공간이 또 넓죠. 이쪽도. 등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 아, 이제 세탁기. 여기네. 아, 세탁기를 이쪽에 빼셨네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세탁하고 네. 빨래 걸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용도 공구 같은 거 여기다 다 보관하시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리로 해서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넓죠.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 서류에서 봤던 것보다 엄청나게 넓어 보여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 한번 37평 들어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에 이제 신발장 그리고 또 중문.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신고 들어야죠. 네. 네, 삼연동 중문 돼 있고요. 바로 앞에 벽체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큰 거실. 아, 거실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잘 해놓으셨다. 엄청 잘 해놓으셨네. 벽난로 개념으로 뭐 불 안 떼도 따뜻해 보이는데 느낌이. 그리고 이제 남향 쪽으로 이쪽이 서향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창문을 내셨고 남향으로 또 창문 내셨고 기역자 창문이죠 여기도. 그리고 이제 층고도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서 마늘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실로 쓴다고 보면은 여기도 네. 바로 이제 주방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주방을 구분해 놨어. 구분해 놓으셔가지고 가벽 대신 벽체 자체가 주방하고 분리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네 이쪽에. 여기 불 때도 되는 건가 진짜로? 아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실제로 떼면 아니, 큰일 납니다. 네. 실제로 떼시면 큰일 난다는 거 말씀을 안쪽에 이제 주방 쪽 한번 볼게요. 네. 주방 한번 들어가시죠. 반려견을 키우셔갖고 가벽을 다 해놓으셨네, 울타리를. 주방 공간도 되게 편리하게 수납 공간을 짜놓으셨어요. 이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주방 일 보고 침실 왔다 갔다 하고 거실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이거 일부러 설치를 해놓으셨네. 원래 뻥 떨어져 있던 건데. 왼쪽으로 오시니까 이제 침실이 이쪽인데 침실은 그냥 쓱 한번 저기고 욕실 여기 있고 그리고 야 여기 오니까 여기 딱 들어오니까 주인 우리 주인님의 집주인님의 성격이 딱 나오네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아. 제가 예전에 우리 연예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정리를 오늘 해놨는데 보니까 와 정리가 아
드레스룸으로 그냥 쓰고 계시네요. 큰 방 네. 하나 자체를. 그리고 창 밖으로 바로 숲이 보이네 이쪽에. 근데 만약에 저번에도 한번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했지만 네. 혹시나 뭐 우리 어르신 모시고 할 분들은 여기 방 하나에 그렇죠. 어르신 모시고 네. 나는 저기서 침실 쓰고 어르신 모시고 거실, 주방 가깝고 화장실 바로 쓰면 바로 돼요. 왼쪽에 또 이제 베란다로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있고 어르신들 소방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뭐 두 대가 사신다면 그냥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와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네. 할 말이 없다. 방은 이렇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화장실 쑥 네. 네, 화장실 깔끔하게 리모델링 잘 돼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이제 딱 둘러본 거고 오늘 둘러본 집은 자 내부 구조도 괜찮았지만 요 전실이나 활용 공간이 너무 많은 집이 특징이 장점입니다. 오늘 주택은 제가 본 느낌 너무 넓다. 그죠? 그냥 한마디로 표현 너무 넓다. 이거 청소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워낙 잘 해놓으셨어. 보니까 이 앞쪽에도 보니까 이 샤시류에서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실내에도 이런 예쁜 조명들을 달아놓으셔가지고. 맞아요. 이 밖에 정원하고 밤이 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시골집 하면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샤시를 이렇게 딱 해놓으시니까 확실히 넓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실내는 이렇게 봤고요. 네. 내부 한번 밖에 창고하고 지하 부분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짠짠짠짠. 아, 또 밖에 나오니까 공기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좋네요. 네네. 자 지하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하로 갈까요? 네. 요 계단으로 내려가. 사실은 뭐 지하라고 네. 하는 내가 봤을 때는 지하 같진 않고. 예, 이게 이제 1층으로 같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 집이 땅에는 1층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2층이에요. 2층이 돼요. 2층. 지대가 너무 높죠. 맞아요. 아이고 장미 넝쿨 장미가 좀 더 자라면 이 길을 다닐만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 같았고 에버랜드 그 저기 장미 축제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야, 이게 성격이 나오시네. 합니다. 이거 이거. 와 이건 뭐죠? 꽃 이름 국화네. 국화. 국화에 이게 네, 국화네. 아 국화가 봄에 피는군요. 국화가 이렇게 일찍 폈네요. 일국한가? 자 이제 지하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지하가 아니고 1층인데. 난방은 LP통 큰 거 쓰시고 있고 지하실 이렇게 해서 아유 여기도 뭐 방 영화관이야. 다 해놓으셨네. 야 여기는 그냥 지하실인데 창고로 쓰고 계시네요. 창고로 쓰고 계시고 방수 잘 돼 있고 바베큐 통하고 이런 호수 같은 거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이런데 좋은가요? 너무 좋죠. 너무 불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정도면요. 한 우리 나이 때에서 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자기 취미 생활할 때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딱 혼자 쓰기 너무 좋네요. 뭐 기타를 드럼, 친다. 드럼, 그렇지. 드럼. 맞아요. 네. 드럼을 친다던가. 악기 같은 거 연주하기 싫어. 색스폰 요즘. 야.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네. 지하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보면은 주택 옆쪽으로 이런 공간들이 꽤 있죠. 앵두도 열렸네요. 앵두나무도 있고. 앵두나무 있네. 진짜 오랜만이다. 앵두나무. 단풍나무 참 오래됐네 저것도. 여기가 일로 들어가는 건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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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공간이 있었는데 어머나 이게 지하수가 여기 나오네요. 지하수가 약수, 이게 물이네. 여기 약수터 네. 약수터가 보니까. 이렇게 또 와 차고 여긴 개인 연못이 있네요. 그러게요. 이 공간도 활용을 잘하면 너무 멋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아, 이쪽에 또 계단이 있어, 이쪽에. 아, 여기 이제 남의 거기까지... 땅으로 가는 것 같고. 아,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겠죠? 네. 이 공간도 진짜, 이 위에 유리로 덮어서 이렇게 난간을 만들면, 쓸모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곳곳에 CCTV 다 설치해놨고. 네네. 보안시설 잘 해놓으셨고. 잡석 깔아 놓으셔가지고 질퍼덕거리지 않게
그리고 왼쪽 벽쪽으로 산 밑쪽으로는 자연석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옆쪽에 이제 우수 관로 쫙 하셨고. 아, 관로 묻어놓은 거 봐요. 네. 아니 저희가 곳곳을 다 둘러봤는데, 아, 시골집 치고는, 시골에 있는 집 치고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집이다. 그러니까 네.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이. 그리고 일단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동네 마을 길을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길이 좁은 면은 있었고, 네, 예. 바로 인접한 곳에 이제 공장이나 창고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위치해 있긴 해요. 네. 예. 그 소음이나 이런 거 냄새 이런 게 악취가 나는 공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위치적으로 집이 지금 그쪽이랑은 아예 방향 자체가 틀어서 산을 바라보고 있고, 집 왼편으로도 아, 나지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아, 네, 오늘 들러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근자에 본 전원주택 중에서는 네. 대지가 가장 큰 주택이죠. 아, 많이 넓었어요. 네, 740평이 넘어요, 지금 땅이. 네. 그리고 건물 자체도 37평인데 훨씬 더 넓게 보이고. 네, 맞습니다. 일반 창고와 지하실이 딸려 있는 별도의 또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쓸모 많은 전원주택을 한번 보셨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수목원 같아요, 수목원. 가장 중요한 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지만 네. 가격. 자, 오늘 연못이 딸려 있는 숲 속의 멋진 전원주택. 멋진 전원주택. 오늘 최종 매매가는 매매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아, 네. 전화 주시면 대표님이 상담 잘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전화가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까요? 네. 자, 오늘 인사 마무리 하시죠. 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